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. 현석 씨가 나랑 결혼 안 한다고 해도 나 괜찮아요. 날 낳아준 엄마, 로라, 민희경 대표예요. 날 버린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로라에 들어갔고, 복수하려고 혜빈이랑 결혼하라는 현석 씨 욕했어요. 그럴 수밖에 없었어. 그게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이유였으니까. 사람들이 우리 아빠를 죽이고 뺑소니 쳤어요. 내가 그 사실을 알자 그 죄를 덮으려고 나까지 죽이려고 했고, 우리 엄마도 권혁상 그 사람이 날 죽이려다 잘못돼서 엄마를 죽인 거고요.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? 그렇게 나쁜 사람들을. 나 그 사람들 벌 줘야 돼요.